떨린다. 아니 무슨 중개 업자냐고 집 벌어온 거. 중개 업자가 아니라. 풍자 씨다고? 세상에. 업자냐고 집 벌어온 거. 중개 업자가 아니라. 풍자 씨다고? 탑동님. 세상에 말이야.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려는 거야? 아니 문을 열고 있잖아. 들어가요 일로. 너가 먼저 나를 에스페이드를 에스코트를 해줘야지. 아니 얘 영어를 왜 쓰는 거예요? 잘 몰라. 두 번째 분 모시고 왔어요. 풍자 다음으로. 뚱클럽에 약간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어머 너무 웰컴입니다. 첫 만남에 또 이렇게 집에서 뵈고. 기로 누나가 이제 샵뚱님이랑 음식을 드실 때나 옷 스타일이 되게 좀 닮은 부분이 많으셔서 이발하면은 그냥 샵뚱님이랑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요 저랑. 벨트 어떻게 뭐 연장해드리려는 네? 잠깐 샵뚱 씨도 봤던 화면인데.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랬지 않았어? 매운 거 못 드셔? 나랑 똑같네. 언니랑 비슷해. 헌증이야. 거의 비슷해. 나 헌증 닮았어. 영혼 단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디 앉을까요? 편하게. 어머 여기 너무 좁다. 좀 도와줄게. 아니 좁아서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느낌이 나요. 마실 거 좀 드셔야죠. 집 오셨는데. 갈증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삼복더위니까. 집에 샴페인 잔이 벌써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대낮인데 왜 샴페인.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근데 너무 센스 있다. 샴페인 준비한 거예요. 아 그럼요. 간단하게. 네. 어 현지 씨 제가 따라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또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돌아버리는 두 번째 분을. 아, 우와. 맛있어요. 근데 옷을 리폼하신 거 뭐 어떻게? 아니요, 이거는 유럽에서 직구 진짜? 원래 완제품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막 화려한 것들은 남자 옷 중에 잘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여자 옷에서 샀어요. 아, 맞아요. 사이즈 나 같은 분도 이렇고 이런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딱 정해진 데서 사. 그리고 되게 화려한 걸 안 만들어, 그런 업체에서는. 맞아, 맞아. 언니도 이태원에서 산 적 있지? 나는 그러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예, 보통 여성들이 사는 곳에서 사서. 중국 어디서 사요? 미국이요. 거기도 보통 여성이 사는 거니까. 어, 예, 그쵸. 진짜 언니 팬티 한번 봤거든? 여기 반, 아,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아이 진짜. 참면해 팬츠 사이즈. 건조대에다가 이제 빨래 건조기 없을 때 널잖아요. 그럼 여기 요 대에 다 넘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안 말라가지고. 싫어.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그런 얘기까지 왜. 너가 내 빤스 이만하다. 아니 내 빤스가 이만하다. 여기까지 포장을 했으면 끝내야지. 야 이게 어떻게 포장이야. 여자 빤스가 이만한 내 포장이야. 그렇죠. 테이블에 뭐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조금 심심하긴 한데. 아니. 소금 줘. 아니, 소금 게 아니라. 미워심 아니야. 미워를 주던지 소금을 줘. 심심하. 사카린이라도 좀. 그러니까 잠깐 뭐 핑거푸드 정도 좀. 아니, 괜찮은데 진짜. 뭘 괜찮대요. 그러면서도 눈을 부엌으로 가 있어. 저 집이.